차도 들어올 수 없는 외진 곳에 집을 짓기 위해 지게로 짐을 일일이 날랐습니다. 나무와 진흙으로 지은 구석구석 손때가 묻은 집. 없는 것 빼고 있을 건 다 있는 부부만의 세상. 불편함보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 더 많다는데요. 얼음 봐. 산 얼음. 자연이니까 좋잖아요. 농약도 하나도 안 주고 고추도 다 농사지어갖고 여기서 하니까. 자급자조. 생활에 필요한 건 대부분 직접 해결합니다. 농사지은 텃밭 재료들과 뒷손을 누비며 채취한 산나물은 한겨울 귀한 식량이 되는데요. 냉장고 대신 사용하는 아이스박스에는 각종 장과 산나물이 자리를 잡습니다. 저희는 고기는 안 하고요. 그냥 나물을 좋아하니까 나물 김치 종류. 그러니까 나가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하나 둘. 집에서 먹던 밑반찬에 평소 사용하는 그릇들 그리고 이불보따리까지 챙기면 준비 완료. 꽁꽁 얼었던 날이 풀리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이리와. 마루 불러. 마루야. 마루야. 이리와.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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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불러. 아버지 저기 갔다 올게. 너 집 잘 지켜.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잘 입고 집 잘 봐. 이 녀석들 때문에 겨우내 발이 묶였습니다. 같이 가. 으쌰. 아유 무겁겠다. 아유 한 입이야. 가파른 산중턱 오고 가기도 힘든 부부의 집. 여행 한번 가려면 차도 닿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구불구불 비탈진 산길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여행길.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행복하다는데요.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해줄 부부의 집식하입니다. 장작용 통나무는 계단이 되고 집에서 사용하던 살림살이는 여행 장비가 됩니다. 부부의 오두막집을 꼭 닮았네요. 캠핑카가 포박한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디 가서 예, 잠자고 밥거리 먹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지 여행을 다니자니 잠자리와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2년 전 용수 씨가 직접 캠핑카를 만들었고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얘는 주문진 놓고 거기 말고 사람 좀 없는데 한적한데 요요 갔다가 다시 또 그 좋은 데 좀 가보고 일단은 여기를 요요 좀 가보자고. 지도는 집시 부부의 여행 필수품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안 누르시고 지도책을 설치해두시네. 내비게이션보다 지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더 어느 곳이 좋은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길만 알아키지 그 위치와 그게 배경이라는 거는 안 알아키거든. 드디어 집시카 출발합니다. 이야! 예, 양떼나자. 이 길 끝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다 가다 이제 끝이 보이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야, 진짜 좋아.
집 강구박. 숨은 오지를 찾아 산 넘어 바다 건너 달리다 보면 만나는 또 다른 세상.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엄함을 더합니다. 산자락에 꽁꽁 숨겨둔 비밀의 공간을 찾아 집시 부부가 도착한 곳은 강릉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오지입니다. 근처 풍경이 타고 와야지. 일로 열로 내려와. 일로. 와, 바위도 멋있고, 아이고, 물도 깨끗하고 좋네. 강릉 왕산면은 태백산맥 능선에 자리 잡은 마을인데요.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청정무구의 땅입니다. 손도 한번 씻어봐. 이런 데 손 씻어보는 거지. 물이 무지 좋네. 많이 찹지 않네. 어때 물이 그렇게. 그런데 횡성 산골마을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집시부부의 식사 준비법. 먼저 볕 좋은 곳에 돗자리부터 펼칩니다. 오지 여행도 식후경이라고 잊고 있던 허기가 올라오는데요.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즉석에서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아이, 간단하게 먹지. 부엌에서 잘 먹으려고 왔나. 항시 먹던 거 뭐 그런데 그냥. 아이고, 오늘 반찬이 너무 많다 이거. 자연이 내어준 귀한 선물에 좋은 물과 공기,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진 맛. 집시부부표 산골 오지마을 밥상입니다. 돗자리 하나로 운치가 더해지는데요. 기념을 위해서 짠.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다. 나물이 훨씬 맛있어. 한입 가득. 아, 군침이 돕니다. 왜 그 단지에 묻어놨던 건가? 응? 드시면 또 맛이 달라요? 아이, 다르죠. 얽힌 맛이 같은 반찬도 맛있고. 자연의 공기하고 좋은 기분이 섞으면 맛이 두 배로 늘죠. 두 배 아니라 열 배는 더 좋죠. 부부만의 자연 레스토랑입니다. 아, 올라가. 고기 놔야죠. 일단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줘야 돼. 자, 그 씻어가지고 내버릴 때 나고 얘기해. 여행지에서 설거지는 각별히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잘 닦아지기. 닦아지는 것도 잘 닦아져. 소금을 하면. 세제 대신 소금을 사용하고요. 소금을 하면 잘 닦이고 깔끔하고 건강에도 좋고 오염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대요. 그래서 소금을 써요. 물은 최대한 적게. 천천히 조금 버리고 수돗 내가 저 버리라 할 때 버리고 수돗하면 수돗해요. 천천히 버려야지. 내 이거 받아 확 버리고. 천천히 조금만 버려봐요. 지금부터는 부부의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거래요. 네.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아. 됐어요. 다 버렸어요. 싱크대에서 나오는 배수구예요. 배수구. 그래서 이런데 이제 오염되는 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받아놨다가 저어디 가서 하수구나 버리고 뭐 이제 오염 안 되는 데로 갖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가죠. 깨끗한데 오염시킨다고.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더 서로 편하잖아요. 자원 낭비도 안 하고 물 낭비도 안 하고. 물 떠올려도 힘들잖아요.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집시 부부의 여행법입니다. 또 다른 여행지를 찾아 나서는 두 사람. 다 됐어? 네, 됐어요. 이제 갑시다. 자.
자, 출발. 좋은 데는 좀 더 쉬었다 가는 거예요, 원래. 한번 왔다 가면은 힘들어서 또 오기 힘들거든. 오지 같은 데로 오면은 사사시 내 아주 눈에 아주 입력을 해놔야 돼. 참, 이런 데가 있냐. 이 길로 계속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돌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엄청 좋을 것 같아. 한 바퀴 산을 끼고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강원도 양양이 품고 있는 두메산골로 향합니다. 이곳은 견불리산 자락의 오지입니다. 참 뭐 여기 오면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으네. 여기 뭐 너무 멋있네 이게. 아, 저 위로 올라가 봐. 정상 올라가 보자고. 아이, 야, 저, 이야, 기가 막힌다. 아, 저 풍경 봐, 저죠. 집시 부부에게 자연은 몸도 마음도 평안을 얻는 안식처와 같은 곳.